자, 22강의 4번부터 갑니다. 22강 4번이고요. 4번이시고. 자, 빈칸 문제네요. 정답해. 들리세요? And yet. And yet. 지금 내려가서 오른쪽에 숨겨진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네, 저스트지, 저스트 이거 뭐예요? 이거? In reality가 뭐야? 진정성. In fact랑 같은 거죠. In fact랑 같은 겁니다. 사실상 이겁니다. 자, 그럼 요게 In fact. Impact라는 게 강조지 뭐. 그죠? 강조고요. 자, 위에 있는 And yet은 뭐예요? 하지만 Yet 혼자 있는 거랑 And하고 Yet가 합쳐지면 그냥 Yet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예트 뜻이 뭔데? 아, 그러나야. 그렇지. 뭐야? 그러나면 대조죠. 대조. 오케이? 대조야. 자, 누가 할까요? 빈칸부터 봐야 되겠죠? 누가 하나요? 오케이. 오케이. 까무시랍니다. 네. 기다리고 계셨죠? 빈칸부터 갑니다. 아, physical world of nature. 자연의 물리적 세계는 그렇죠. 자연의 물리적인, physical,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게 physical이야. 자연의 물리적인 세계는 이즈. 실제로 reality 사실상, materialization of the inner spiritual potential of all living things. 모든 그렇죠.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밑에 거 보고 하는 거 아니지? 그렇지 않지만 모든 생명체들의 모든 생명체들의 뭐 이너가 뭐야? 이너가 내적인 스피리추얼, 영적인 잠재력, 그죠? 영적인 잠재력의 materialization. 어, 그렇지. material. 구체화죠. 구체화. 원래 물질로 만든다는 얘기야. 자, 그럼 요거를 단순화시켜봐. 뭐가 뭐라는 얘기야? 여기서 키워드. 그렇죠. 자, 물리적인 세계는 뭐의 구체화라는 거야? 그렇죠. 요거죠. 야, 내면이 구체화된 게 물리적인 세계. 이걸 단순화 시키기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항상 나오면 그건 내부 또는 내면, 내면을 어떻게 만든 게? 구체화. 그렇지. 이게 이제 구체화. 눈에 보이게 만든 게, 이걸 구체화 시킨 게 뭐야? 물리적인 세계야. 물리적 세계. 자, 볼게요. 그러니까 EBS 지문 자체가 내용이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지문 자체는 어렵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걸 외우다시피 하기 때문에 애들이 안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만 외우다시피 하는 게 아니야. 모 선생은 그냥 한글로 수업한단 말이야. 한글 가지고. 근데 그것도 막 애들이 미친 듯이 또 이렇게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내부가 물리적인 세계를 만든대요. 다음. In a world, 외부 세계는 내부 세계가, 4번 넣을까? Reveals, do not the information. 유전적인 정보를 나타낸다. 이렇게 유전적인 정보를 보여줍니다. 자, 그럼 연결해볼게. 여기는 inner, 요게, 앞에? 요게? 얘죠? 맞지? 그럼 여기 봐봐. 내면이 물리적인 세계를 만든 다음에 내면이 물리적인 세계를 만들어요.
항상 그 내용을 연결할 때는 반대말 같은 말이야. 반대말 같은 말이야. 그 내면의 반대말은 뭐야? 그렇지. 외부지, 외부. 그 물리적인 세계가 사실은 뭐라는 얘기야? 아,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내부가 뭘 만든다고? 외부를 만든다고. 또 전에 내면이 뭘 만든다고? 외부를 만든다고. 몇 단에 여기 빈칸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요한 문장 갖고 그냥 바로 답이 보이긴 해. 몇 번? 있잖아, create the outer world 있잖아. outer world의 반대가 inner야. 요건 답이 나오긴 하는데, 자, 모른다 치고, 자, 위에 그겁니다. 한 사람이 한 개씩은 가는 게 낫겠네.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The whole field, Darwinism, evolution. 다윈? 다윈 있잖아, 다윈. 아, 다윈이 주장한 그죠? 다윈이즘이란 evolution이면 evolution. 진화. 진화론이죠. 다윈이 주장한 게 진화론이죠. 이거의 전체 field, 영역은 is based on the critical assumption. 중요한 assumption, assumption. 가정. 가정, 그렇지. 아주 중요한 가정에 근거합니다. 자, 어떤 가정이냐면, that life is shaped. 여기 무슨 태? 수동태. 그럼 완전 불완전? 완전. 오케이, 그럼 이 대는 접속사야? 관계사야? 접속사야. 그럼 이거 뭐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도쿄. 그러면 가정을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가정이 뭐냐면, 생명체는 shaped, 어떻게? 그렇지. 형성이 된단 말이야. 야, 생명체는 형성이 된대요. 뭐, outer environment. 그렇지. 외부 환경에 의해서. 됐나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키워드 뭐야? 한 문장에서 키워드. 그래. 생명은. 그렇지. 아우터에서 생긴다. 이 말이잖아. 아니에요. 자. 보자. 밑에 거랑 연결할 거야. 밑에 있는 여기 라이프가 맨 밑에 뭘로 가야 돼? 맨 마지막 문제 29번에서 찾아. 29번에 라이프가 뭐야, 밑에? 그래, 그렇죠. 요게 29번에 피지컬 월드가 되는 거야. 됐어요? 피지컬 월드야. 됐나? 근데 자, 여기 다윈이 가정했던 기본 전제가 뭐였냐면, 물리적인 세계가, 물리적 세계가, 자, 뭐 어디에서 왔다고? 외부 환경에서 왔다고. 이거잖아. 야, 물리적인 세계가 외부에서 왔다고. 물리적인 세계가 뭐라고? 생명이야, 생명체. 되세요? 요게 누구 생각이야? 다윈의 생각이야. 맞아? 근데 여기 뭐가 있어? 앤드 예시니까 요 생각이 밑에까지 가는 거야, 바뀌는 거야.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고, 그럼 외부에서 온게 아니고, 어디서 왔다는 거야, 물리적인 세계가? 아, 내부에서 왔다. 밑에 얘기는. 내부에서 왔고, 이 물리적인 세계가 이제 결국 외부를 만든 거라고요. 거꾸로 쓴 거야. 자, 모른다 치고. 좀더 볼게요. This generated the sociology of environment. 환경의 사회학을 그렇죠. 환경의 사회학을 generate, 만들었다. 만들었다. As determining of character, the living being. 그렇지. 성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간단하게, 자,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구체화시킨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환경이, 자, 같은 말이 뭐야? 24번. 네? 자, 20. 그렇지. environment도 같은 말이 예전에요. 아우터가 환경이잖아, 환경. 그게 뭐를 결정한다고? living thing. 요게 뭐야, 앞에. 그러니까
다윈의 기본적인 생각은 환경이 생명체를 결정한다였어요. 근데 이게 뒤집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자, 다음. 그러나, persons, what is alive? 순수한 감각을 봤을 때 오케이. 자, pure sense니까, 야, 순수한 의미에서, life가 뭐냐? 야, life, 삶이 아니라 생명체죠? life가 뭐냐? 연결한다. 자, life가 요거죠. 네. life가 뭐냐? 그랬다. life는 뭐냐고 쓰면, is the unfolding of the inner potential. 뭐라고? 삶은 생명체는 생명체는 내부의 잠재적 그렇지 내부의 잠재력의 unfold 뭐야 펼쳐진 거랑 야 내부가 펼쳐진 게 생명체야 뒤집은 거죠 여보세요 inner potential과 반대 뭐야 바로 위에서 아 그렇지 환경 위에 있는 아우터랑 반대잖아 그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생명체는 어디서 왔다는 거야?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에서 왔다고. 내부에서 왔다고.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빈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죠. inner world라는 게 위에 아까 뭐라고 쓴 거야? inner potential이죠. 이게 potential이야. inner potential이 뭘 만들어? 외부, 위에는 또 생명체. 이걸 만드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부가 외부를 만들었다. 이 말이잖아. 몇 번? 3번.